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8월 7일 월요일이고요. 날씨 어떤지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세훈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덥나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과 내일까지는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는 점차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다만 경로가 워낙 유동적인 만큼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별로 자세한 날씨 알려주세요.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볕도 강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데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주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영동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무더위 속에 내륙에 강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은 27.6도, 대전은 27.1도, 대구는 27.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쪽 지역은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비가 내리고 있는 동해안은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서울은 36도, 광주는 37도, 부산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부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목요일이면 부산 인근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요일부터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니까요. 피서객들은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서울과 경기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살인 예고를 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이 이런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살인 예비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 수사까지도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검찰이 참지 않겠다라면서 본격적으로 나선 거죠. 맞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대검찰청에서 흉기 난동 사건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중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은 물론이고요. 온라인상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의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글에 대해서 협박죄 외에도 살인 예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활용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범행 동기와 배경, 수단과 방법 등을 철저히 살펴서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소지 및 흉악 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흉측한 사건 이후에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고 막 이래서 네. 지금 54명을 네. 잡았다고 알려졌거든요. 맞습니다. 경찰청이 어제, 그러니까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모두 54명의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검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거된 이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5일 낮 12시 기준 18명이었는데 하루 사이 무려 36명이 추가로 검거가 되면서 장난으로 보기에는 너무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원주역 흉기 난동을 예고했다가 강원 영월군에서 붙잡힌 10대는 자신이 쓴 글을 자기가 아닌 척 SNS에 제보하는 자작극까지 벌인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철딱선이가 없습니다. 철딱선이.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그게 장난이라고요. 이게 장난으로 그칠 일입니까? 이게 네. 큰일입니다, 정말. 예. 아이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전북 군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폭염과 시설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넘어서서 국격 실추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시민들과 재계가 발벗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온열질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또 일부 대표단이 조기 퇴영하는 등 이 잼버리 대회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 시민들이 좀 힘을 보태기 위해 벗고 나섰다고요. 네, 위기일수록 참 우리나라 국민들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전북 군산 커뮤니티인 SNS 군산 스토리에 따르면요. 군산 시민들이 지난 4일부터 잼버리 군산 우물을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대원들에게 음료수와 생수 약 1만 병을 매일 10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군산 스토리 측에서는 우리 집에 온 손님이나 다름없는데 차린 것 없어도 배불리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먼 길 온 손님 또 따뜻하게 배불리 보내는 게 우리의 정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추억과 재밌는 기억만을 남길 수 있도록 시원하게 얼린 생수와 이온 음료를 제공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는요. 군산시내 소상공인과 개인 등 164명이 참여를 했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꽃게 냉동고까지 동원을 해서 음료를 배송하고 있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또 후원을 해주고 있고 기업들도 나섰다면서요. 맞습니다. 기업들도 통 큰 지원에 나섰는데요. 삼성과 LG, HD, 현대, 한진 등 이 기업들이요. 각 계열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실시간으로 현장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제단체들도 냉동생수와 아이스박스 긴급 지원하면서 힘을 보탰는데요. 삼성은요. 이미 의료진과 또 진료버스를 급파를 했고요. 또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평택 또는 화성 반도체 공장 등 견학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G 역시 계열사인 LG U+에서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충전 스테이션 상시 운영과 5G 무선 와이파이 라우터, 유선 와이파이를 지원한 데 이어서 생수 등 음료 총 5만 병과 냉동 탑차도 추가로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요.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심한 폭염으로 진행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격 실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업과 경제단체들 들도 더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서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몇 년을 준비한 거라면서요. 그리고 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뭐 천억 얘기 있고 막 이렇던데 투입이 됐는데 이 모양이었습니다. 결국은 임진왜란 때 의병 나선 것처럼 이번에도 민간이 나섰어요. 네. 그래서 수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져놓은 걸 민간이 나섭니다. 이분들 세금 내는 분들인데 내 세금 들어가서 망친 걸 세금 내신 분들이 또 가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성화시켜.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그죠? 네. 네. 확실하게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따져보고 책임 있는 사람은 벌 좀 줘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흉기난동 오인 신고로 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어떤 무리한 진압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인 신고로 인해서 10대 중학생이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게 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피해자와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5일 오후 10시께 발생을 했는데요. 의정부시 금호동 부용천에서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경찰이 즉시 인근 지구대 인력과 형사 당직 등 전 직원을 동원을 했고요.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하천에서 검정색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는 이 중학생의 10대 A군을 특정해서 붙잡게 된 겁니다. 붙잡고 봤더니요. A군은 흉기를 소지를 하지 않았고 운동을 위해서 하천가를 달리고 있던 네. 그냥 정말 평범한 운동 중이었던 곳으로 지금 전해졌는데요. 당시 A군은 하천가 인근 공원에서 이 축구하던 아이들을 구경을 하다가 다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뛰어갔는데 이 A군을 수상하게 여긴 아이들이 흉기난동범으로 오인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번 사건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A군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아유, 놀랐겠죠. 네, 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제압 과정에서 심한 부상을 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군 입장에서는 네. 사복경찰이었잖아요. 네. 성인들이 다짜고짜 자기들 향해서 달려드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경찰관 입장에서는 범인으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갑자기 자신들을 보고 도망가니까 혹시 범인이 도망가는 건가 싶어가지고 또 열심히 또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달리던 A군이 넘어져서 다쳤고요. 또 진압 과정에서도 머리나 등, 팔, 다리에 저렇게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압 과정을 목격한 시민들이요. 의정부식 금호동 흉기 난동범이라는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기도 해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A군 부모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는 이 피범벅이 된 아이를 병원도 데려가지 않고 경찰서에 가뒀다라고 하면서 사복 입은 경찰들이 소속과 신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진압했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또 불똥이 저렇게 튀어요. 네. 네, 이게 저 진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또 저렇게 돼버렸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이민준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준 기자, 오늘 준비한 경제 소식은요? 네, 요즘 국민들의 이 최고 관심이 바로 안전일 텐데요. 이 안전에 대한 필요성은 산업 현장에서도 굉장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이 산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이 사업주나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발효되면서 이 안전한 사업 현장을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고군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이 안전이 곧 경쟁력, 이 첨단 기술로 안심 일터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예, 안전을 소홀히 한 기업은 노동자의 지탄을 받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또 우리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첨단 기술로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체적으로 또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요. 석유화학 사업에 특화된 S사입니다. 자, S사의 울산에 있는 핵심 사업장에는요. 에너지 계열사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첨단 로봇들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 로봇계라는 그 별칭을 가진 이 4족 보행 로봇 스포츠인데 또 뱀이 기어가는 듯한 모습의 정찰 로봇 가디언 S가 그 주인공입니다. 두 로봇은요, 사람이 직접 보기 힘든 사각지대에 투입돼서 설비 온도나 가스 누출 여부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또 소음이나 진동을 측정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에요. 이게. 로봇개하고 로봇 뱀이 지금 뱀이에요. 공장 구석구석을 다닌다 이거죠? 네. 참 그냥 보기에 생소한 모습인데 위험한 일들 그리고 사람이 못 가는 곳을 대신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군요. 네. 역할을 네. 아주 잘 수행할 것 같은데요. 특히 공장은 뭐 CCTV나 또 상시로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각지대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라 그래요. 그렇죠. S사의 그 울산 사업장은요. 여의도 면적의 한 3배 이상 되는 아주 큰 총 826만 제곱미터의 거대한 규모입니다. 근데 거기에 총 60만 킬로미터 길이의 파이프라인이 사람의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구조적으로 사람이 직접 보기 힘든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정착한 로봇이 배관이나 설비 사이 틈으로 좁은 부분을 확인할 때 크게 활약을 합니다. 또 1회 충전으로 90분가량 구동할 수 있고 또 배터리 잔량을 스스로 인지해서 자동 충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첨단 디지털 기술이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비슷한 예가 있다고요? 네, 이 철강 분야에서 특화된 P사의 사례도 좀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 P사는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이 스마트 세이프티 볼을 개발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테니스 공 크기와 비슷한 이 작은 공은요, 밀폐 공간에 굴러 넣으면 이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세 가지 가스 농도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측정값은 스마트폰이나 이 태블릿 PC 전용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위험 수준을 측정하는 메시지와 이 위치 경보까지 전달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작업자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해가스 측정하고 이러면은 그 관에다가 긴 튜브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밀어 넣어서 네. 했는데 이제는 네. 공 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테니스 공만큼 그냥 작은 공만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예. 굉장히 훨씬 편리해졌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요, 피사에서는 이 스마트 측정 장비, 웨어러블 기기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한 기술 선제적으로 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가령 고온의 포트 안에서 작업할 때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하고요. 또 바다 밑에 해저 지형을 확인하거나 굴뚝처럼 높은 곳의 설비를 점검할 때는 드론을 활용해서 이 다양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위아래가 다 가능한 거잖아요. 네. 굴뚝도 가능하고 바다 밑도 가능하고 네. 기술의 발전이 정말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또 다른 사례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는 통신회사인 엘사의 사례입니다. 자, 엘사는요, 인공지능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안전 솔루션 사업을 도입해서 저 기업을 상대로 하는 B2B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를테면 지게차가 반경 10m 이내에 객체를 확인하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알람을 울려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또 운전자가 5분 안에 3번 이상 하품을 하거나 집중력이 저하된 표정을 짓잖아요. 그럼 AI 기기가 읽어요. 그 알람을 송출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장거리 운전 업무가 빈번한 업무 업종 등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작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그 안전모, 여기에도 첨단 기술이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스마트 안전 장구인데요. 이 장구가 출시되기 전에 150여 명의 이 엘리트 현장 작업자와 현장 실증을 거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완성된 이 스마트 안전모는요, 작업자의 착용성을 고려해서 경량화하고 내구성도 좀 갖췄고요. 또 스마트 안전고리 센스는 그 잦은 충전이 어려운 작업 환경을 고려해서 이 배터리 교체 시기를 270일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국내 많은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이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소식 알아봤고요. 이번엔 자동차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볼 텐데 이효선 전문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 허재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차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자동차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바로 이 차차차 핫클릭인데요. 이 첫 번째 영상은 연락처를 줬는데도 뺑소니입니다. 뭐지? 네, 일단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네, 지난 6월 세종에 있는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저렇게 고등학생이 갑자기 뛰어들면서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운전자의 말에 따르면요. 네. 이 자동차 학생이 손등에 철과상을 입었길래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그랬구나.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하지만 또 학생은 괜찮다고 거절을 해서 나중에라도 이 연락을 달라면서 휴대전화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준 다음에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학생 측이 운전자를 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예. 뺑소니요? 아니, 저희 영상 볼 때는 그 명함 같은 거, 연락처 같은 거 좀 준 것 같은데 연락처, 저도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연락처 주고 그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나중에 연락을 그런 경우가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명함을 준 건 아니고 전화번호를 찍어준 거죠. 너무 당황해서 다른 전화번호를 찍었나?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운전자는요, 이 사고 직후에 학생의 부모로부터 연락을 또 받았다고 하고요. 네. 본인도 이 대인 접수를 해가지고 보험 접수 번호를 이 부모에게 전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당한 겁니다. 뭐야?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 측은요, 운전자가 병원에 가자라는 얘기를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전치 3주에 또 진단을 받았고요. 경찰은요, 이 양측의 진술이 다르고 운전자가 119를 부르지 않았
운전했던 것은 맞기 때문에 네.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 운전자는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었고 학생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했고 근데 반대로 학생은 병원에 가자는 말은 안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CCTV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CCTV가 이제 음성이 안 되잖아요. 이게 좀 난감한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서 뺑소니로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건 봤는데 이건 지금 연락처도 남겼고 네. 글쎄 병원에 가자고 했다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이렇게 좀 애매할수록 법의 취지를 보면 돼요. 네. 특가법상 이제 도주차량죄인데요. 뺑소니를 왜 처벌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벌하는 이유. 뭔가 법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습하러 도망갔으니까 도망. 그게 다친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면 네, 그 사람이 네. 나중에 사망할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막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 인적사항을 알아서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네. 자, 근데 이 사건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이 지금 학생이 크게 다쳐가지고 지금 아주 위중한 상황인가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았죠. 네. 그러면 알았죠. 그러면 처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초로 가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아. 네. 자, 하지만 그래도 이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네. 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사고가 나면은 일단 사상자를 구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데려가거나 아니면 119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경미한 사고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괜찮다 하더라도 112 신고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112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인적사항 반드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도 찜찜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땐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각서를 받거나 각서까지 받기 어려우면은 대화를 녹음을 하세요. 네. 아, 녹음을.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되면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 녹음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아, 요즘에는 뭐든지 상대방이 있을 때는 녹음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런 경우에도 내가 병원에 다녀오자고 했다.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녹음해놓은 게 있으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저런 일이 있을 때 연락처 주고받고 이러는 걸로만은 아니고 맞아요. 그 상황을 녹음을 하든지 뭘로 그러네. 찍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신개념 전봇대 충전기입니다. 네? 이 한 운전자가 초대형 충전기를 발견하고 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떤 충전기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궁금해. 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동네인데요. 후진하던 운전자의 눈에 띄는 이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바로 이 충전하고 있는 자동차인데 옆에 이 전기차가 전봇대에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손이 잘 보이시나요, 저기? 아니. 양쪽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봇대에 콘센트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차를 충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전봇대에 이 농업용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원래 이 농막이나 필요한 시설을 만들기 전에 뭐 한전에 신청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이 임시 계량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이를 이용해서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목격자는 이거에 대해서 경찰과 시청 그리고 한전에 신고를 하고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희가 그전에 왜 공용 화장실 전기 끌어다가 충전하는 거 저희 봤었거든요. 저는 전봇대에 충전이 가능한지도 몰랐지만 있다고 해서 이 충전하는 것도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초대형이죠, 초대형. 근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실제로 그 전봇대를 전기차 충전기로 사용하는 데가 있다면서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기를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곳이라면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런 방법인데요. 부산 일부 지자체에서 전봇대를 활용한 그 전주 거치형 충전소 이런 게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앞에 본 영상과는 좀 다른데 전주 거치형 충전소가 삼복도로 같은 이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위해서 한전과 지자체가 함께 합법적으로 설치한 곳이라고. 아, 저게. 네. 이 외 전봇대 전기를 이용한 행위가 대다수가 허가받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지금 이 전주 상황 말고 앞서 본 그 사진은 허가되지 않은 그 전봇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합법적인 곳은 이 전기차 충전 표시가 정확히 되어 있고요. 딱 아닌 곳은 딱 봐도 티가 납니다. 아니 근데 저거는 이제 전기를 훔친 거잖아요. 그럼 절도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네. 이해는 되는 부분 왜냐하면 급한 경우가 있거든요.
충전 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전기 충전하려면 돈을 내야 되죠. 그쵸. 네. 돈을 안 내고 하면 당연히 절도죄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파트 이제 주차장에 거기에 이제 그 콘센트 꽂아가지고 무상으로 충전하는 경우인데 그것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다 돈을 내고 해야 됩니다. 우리 형법에는 이제 이 전기라든지 동력 같은 것도 무상으로 사용하면 절도죄가 된다고 하니까 아, 꼭 돈을 내고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전기차를 많이 타라고 하잖아요. 충전 시설이 아주 확충이 돼야 됩니다.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가끔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전기 도둑들이 있긴 한데 이거 너무 기상천외예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기를 끌어다가 전기를 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진짜 가리지 않고 하는 모습들인데요. 이 뭐 네. 대형 할인점이나 관공서에서도 전기를 충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에는 소화전 안에 있는 이 비상용 콘텐츠를 이용해서 유아용 전기 이 전동 자동차를 충전하는 모습도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기도 그래, 했습니다. 맞아, 맞아. 아유 참 가지가지 하네요. 가지가지 한다 정말. 근데 이게 지금 사용하는 전기가 공용 전기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개인이 쓰고 사실 비용은 공동이 나눠서 내는 건데 이거 너무 치사한 거고 이거 사실 얌체족이잖아요. 맞아. 이거 법적으로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좀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용 전기를 이렇게 몰래 사용 행위를 훔칠 도자를 써서 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얌체족들의 도전을 막는 방법은요. 일단 무조건 빨리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아파트 소화전 비상 콘센트는요. 정말 우리가 위급할 때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콘센트 꽂아놓고 사용하면 진짜 위급할 때 이걸 사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거 소방법 위반이 되고요. 전기 훔치는 것도 다 이 절도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08년에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이렇게 소방함 비상 콘센트에 멀티탭을 끼워서 선풍기를 썼다는 겁니다. 집에서 쓴 거예요.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무려 5차례나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이게 딱 걸려서요. 재판까지 넘겨졌고 벌금 30만 원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아유. 전기세를 이 돈으로 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전과까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도전하는 정신은요. 전기를 훔치는 도전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발전하는 데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 알잖아.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예. 이런 기본 상식인데 이런 게 안 된다는 게 참 아쉽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전주 거치형 충전소는 부산과 일부 지자체에서만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영상 가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이 여름철 자동차 보닛 안에 있는 이것 주의입니다. 보닛 안에 뭐가 있지? 이 더워서 힘든 건 사람뿐만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서늘한 곳을 찾아서 이것이 요즘 도심 속에서 자주 충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어떤 것인지 영상을 함께 보시죠. 강원도 강릉의 한 도심인데요. 이 보닛 안을 열자 꽈리를 빠리를 뜬 이 뱀의 모습을 구조하고 엄청 크다고 탄성을 지르는데요. 무려 1.4m에 달하는 이 뱀이 차량 보닛 안에 숨어 있다가 발견된 겁니다. 이 소방대원들도 약 30분 정도의 사투 끝에 이 가까스로 뱀을 포획해가지고 인근 야산에 풀어줬다고 합니다. 뱀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뱀이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차 보닛에 뱀이 들어가 있냐? 그러게. 아 근데 이게 사실 뱀이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운전자도 그렇고 뭐 그때 소방대원도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네. 요새 서울에도 그냥 집 안에 또 도로에 이렇게 뱀이 다녀가지고 네? 뱀 출몰 수식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소방에서는요. 네. 이 소방대원이 뱀 포획을 위해서 출동한 게 4,500건에 달한다고 하고요. 와. 이는 지난해에 56%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와. 이 뱀의 출몰이 잦아진 것은 바로 이 폭염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변온동물인 뱀이 사실은 이 극단적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도심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거지 인근에 또 이 한강과 수변공원들이 좀 많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 놓은 음식물 쓰레기들을 먹는 이 설치류들이 많다 보니까 아유. 뱀이 더 서식하기 쉽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 독성이 있는 뱀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맞아, 발견하게 맞아. 되면 꼭 신고를 119에 하시라고 합니다. 네. 근데 가끔 뱀이 나오면 그 뱀을 좀 직접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 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네. 일단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혹시 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이나 안전상 문제로도 그렇지만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어요. 야생생물보호관리법에 따르면요. 지금 서식 중인 대부분의 뱀이 포획 금지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뱀이 능구렁이, 실뱀, 살모사 이런 종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뱀 대부분이 지금 포획 금지 야생동물로 아예 못 박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뱀을 잡더라도 살 처분하지 않고 야산에 풀어주게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뱀을 만나면 일단 진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자리를 좀 피하시고 소방당국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더워서 힘든 건 사람뿐이 아닌 모양입니다. 다 동물들도 힘들어서 힘들죠. 서러운 데를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발견하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신고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민준 기자, 오늘 주제는 뭐예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는요. 네. 바로 이 졸음쉼터의 이 사망 사건의 전말입니다. 네, 허벅지를 돌로 졸음쉼터 사망 사건의 전말. 허벅지를 돌로 찍었다? 이게 뭔 일입니까? 네, 이 두 명의 남성이 허벅지에 피를 흘리면서 발견된 일명 이 졸음쉼터의 미스터리 사건 실체가 경찰 수사 결과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지난달 29일 밤인데요. 전남 여수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사망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3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었고요. 허벅지에 패인 상처로 인한 출혈량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그럼 일단은 뭐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 졸음쉼터에 있던 이 차량을 보고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한 사람? 네, A씨를 신고한 건 옆자리에 있었던 30대 남성 B씨였는데요. B씨의 건강 상태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의식불명이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현재까지도 회복 중인 상황인데요. 이상한 점은 B씨의 허벅지에서도 사망한 A씨와 비슷한 상처가 발견됐다. 둘 다 허벅지에 출혈이 있었다. 그럼 혹시 두 사람이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추정하기엔 그 범행 장소에 있다 SUV의 외관은 굉장히 멀쩡했었거든요. 네. 아내면 좀 그런 건데 뭐야 하네요. 이게 두 사람의 관계가 뭐 무슨 관계인지 이걸 좀 추적해 보면 네. 뭐가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들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가지고 알게 된 사이인데요. 채무 관련해서 분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서로 게임 머니나 현금을 빌려주곤 했었는데 네. 최근 이 정산 과정에서 서로 생각하는 이 채권 채무액이 달라서 갈등을 빚게 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채무 분쟁을 끝장 보자면서 만난 이들이 약 3주간 차에서 동행을 하면서 논쟁을 벌였고요. 네. 목숨을 건 내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잠이 들면 뭐 주먹으로 때리거나 뺨을 때리곤 했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도 잠에서 깨지 못하면 이 서로의 허벅지를 돌로 찍어주곤 했다는 거예요. 잠을 깨우기 위해 서로 허벅지를 돌로 내리쳤다. 이게 말이 돼요? 야, 아니 이게 위험한 행위인 건 알겠는데 이게 이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사망해 이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너무 위험한 네. 상황이잖아요. 이거 제가 알 것 같아요. 이게 네. 치료 없이 이 같은 행위가 좀 반복되면서 네. 두 사람의 그 허벅지에서는 출혈 및 과사가 일어났고요. 사망한 A씨를 부검한 결과 허벅지 상처에 의한 패혈증과 과다출혈 이게 이제 사망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역대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허벅지를 내리쳤다? 아무리 뭐 채무 분쟁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 너무 무모한 행동을 했는데 여기서 벌어지는 후폭풍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들도 근데 자신이 벌였던 이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범행 이후에 이 차를 조사하면서
이 두 사람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피해 승낙 확인서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식불명인 B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깨어나면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또 혹시 제3자가 개입돼 있는지 또한 그렇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입니다. 아니 폭행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각서를 쓴 건데 아 무슨 이런 각서를 쓰는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 각서가 법적으로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더우니까 소설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인가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네. 내용 기억나신가요? 네. 청년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사채업자가 각서를 쓰라고 하죠. 네. 뭐라고 쓰라고 하나요? 살점.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허벅지살 1파운드를 베겠다. 근데 청년이 베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소송을 했잖아요. 그 상인이.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뭐라고 했어요? 피를. 베긴 베대 피가 안 나오게 베라. 한동안의 재판 아닙니까? 재판관이 생각나는데. 사실 영미법 같은 경우에 계약서에 쓰면 다 그대로 효력이 있거든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단은 계약서나 각서를 쓰면 그대로 효력이 있지만 그 내용이 반사회적인 질서라든지 불법인 경우에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법 같은 경우에도 폭행 정도까지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승낙하면 처벌이 어려운데 폭행보다 높은 범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상해죄라든지 아니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 저 사람이 동의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뭐 찔렀습니다 아니면 사망에 이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처벌이 됩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 아예 촉탁승화 살인죄라고 별도의 범죄도 있어요.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엽기적인 내기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거 살인죄에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 사건을 몇 번을 다시 봤어요. 너무 미스테리해서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밝혀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살인죄 적용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살인을 하려는 고의가 인정이 되고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 내지는 이런 결과가 충분히 예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이 어떤 미필적 고의 정도는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한 사람은 사망하고 한 사람은 다친 상황에서 이 입증이 가능할지 좀 의문이고 그리고 살인이냐 상해치사냐 만약에 고의가 인정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해치사죄로는 우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량이 좀 다릅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상해치사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뭐 사안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몇 년형의 보통의 징역형 선고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피고인이 살인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걸 완벽하게 입증을 할 수가 없는데 살인죄로 기소를 했다가 이게 증거 불충분이 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처벌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검찰에서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각서는 썼지만 이게 뭐 법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그죠? 너무 엽기적이죠. 아니 각서든 계약이든 돈이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 사망한 아버지 대신에 자식들이 내연료 위자료 내라고요.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연녀의 위자료를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식들이 내라뇨.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효성 교수님하고 그 이재용님은 두 분이 법적 부부는 아닙니다. 임시 부부를 하시고 예인 씨는 내연녀 역할하고 네. 저는 초등학생 자녀 역할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내미를 키우며 오손도손 살던 우리 가족. 그러나 그 여자가 나타난 후 우리 가족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토끼 같은 딸들 외면하고 그 여자에게 푹 빠져서 외도를 한 겁니다. 아빠, 주말엔 나랑 놀이공원 가자. 친구들은 다 갔다 왔어. 응, 아빠. 그래. 아이고, 우리 토끼 같은 딸 수리임이. 아빠, 나 10살. 아, 근데 미안한데 아빠가 이번 주말에도 회사에 가봐야 되거든. 놀이공원 다음에 가자. 응? 아니, 당신 회사 또 가? 아니, 벌써 몇 주째야. 애가 당신 얼굴 다 잊어버리겠다. 아, 미안해. 아무튼 내 저 당신하고 수리미하고 좀 이해 좀 해줘. 아우, 워낙에 바빠. 아빠 또 자기야랑 놀러 갈 거지? 성이 자시고 이름이 기아야? 맨날 자기야랑 사람이랑 놀던데.
걔랑 놀지 말고 나랑도 놀아줘. 자기야? 어, 자기야. 아니, 당신 설마 바람 피우는 거야? 아니야, 여보, 그게 말이야. 아니, 수림이 쟤는 언제 내 휴대폰을 봤어? 아니, 꼴도 보고 싶으니까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여기 이 스튜디오에서 나가! 왜? 아니, 그리고 자기인가 멋인가 그 여자한테 똑똑히 전해. 곧 법정에서 만날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알았어? 아, 여보, 안 돼. 그건 안 돼. 결국 저는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를 모아 상간소송을 했고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꾸로 내연녀가 저희에게 소송을 건 겁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계셨죠? 이쁜 아줌마, 우리 엄마보다 훨씬 예뻐. 아줌마 누구예요? 알아. 이마, 너 조용히 하고 좀 들어가 있어. 거기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때 나한테 소송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왜요? 아, 저도 그 잘난 소송 하나 했는데. 아니, 막말로 외도는 뭐 나 혼자 했나? 당신 남편도 나랑 같이 했지.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이 한 것처럼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요. 아주 내연녀 연기가 무르익었어. 어? 참 기가 막혀서 이 터진 입이라고 말 잘하지. 내 남편이 지금 사망하고 없는데 무슨 수로 돈을 받아내겠다는 거야? 아니 뭐 당신이랑 쪼기 10살 귀엽게 생긴 저 꼬맹이한테 받으면 되겠네. 당신들이 그 상속인 아니에요? 아니 뭐 죽은 애 아빠가 애한테 남긴 그 몇 푼 안 되는 걸 그걸 뺏어가겠다고? 엄마 왜 그래? 상족이 뭐야? 먹는 거야? 상족이 뭐야? 아니 아무튼 뭐 볼만하겠네. 고소장 날라올 테니까 남편 상속에게서 내 위자료, 내 거 위자료나 미리 떼놓으시든가요. 뭐 아시겠어요? 어머리야, 세상에 이런, 이거 진짜 싫은 거예요 이거? 너무나 황당합니다. 제가 상간소송에서 이겼는데 내연녀가 또 저희에게 소송을 걸다니요.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저랑 딸이 내연녀에게 돈 줘야 하는 이 부당한 소송을 취할 방법 정녀 없는 겁니까? 근데 이건 진짜 화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약간 역대급으로 황당한 소송을 겪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A씨가 2023년 남편 B씨와 결혼하고 예쁜 아이 두 명을 낳아서 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A씨의 소망이 길게 가진 못했습니다. 이 남편이 C씨라는 여성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집을 나가서 원룸을 얻은 남편은요, 이 둘째 아이의 생일도 축하하러 오지 않았었고요. 결국 지친 아내는 2018년 이혼소송과 함께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의 상간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하고 상간료 소송을 같이 겪게 됐어요. 네. 얼마나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출한 상태에서 두 개의 소장을 받은 남편은요, 첫 재판 기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요. 배우자가 사망하자 이혼 소송은 그대로 종료가 됐고요. 이 상간 소송만 남게 되었는데. 아내는 책임을 회피하고 사라진 남편도 원망스러웠지만 증거가 있어도 남편과 친한 사이라면서 이 주장하고 있는 내연녀 때문에 더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저희가 이런 소송에 관련된 거 우리가 여기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많이 봤지만 그럼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발병 못하는 거거든요.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위자료 액수는 적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다는 걸 인정을 했고요. 내연녀가 아내에게 약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 12월 소송을 접수한 아내는요, 2021년 7월 재판을 끝내고 드디어 이 사건에서 벗어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상간녀가 아내와 그리고 10살도 되지 않은 이 두 아이들에게 상간소송 위자료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아니, 불륜에 대한 적값으로 위자료 2천만 원을 냈는데 왜 그걸 아내랑 자녀들에게 또 나눠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 대법원 판례에도 언급됐던 공동 불법 행위자의 부진정 연대 채무 개념을 끌어온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잘못은 둘이 했는데
이거를 혼자서 책임지는 것은 억울하니까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동불법 행위자인 B씨를 상대로 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겠지만 B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남편 B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구상권 지급 채무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상속되게 됐고 애언냐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대신 돈을 돌려달라고 구상권을 청구한 겁니다. 아니 남편은 소송 중에 사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걸 저 망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아내 또한 이 상건료 소송 당시에 판사가 남편을 망자라고 친하고 이 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이 불륜의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을 좀 제기했습니다. 네. 심지어 미성년자인 아이들 앞으로 소장이 도착했다는 것에 이 분노를 금치 못했고요. 아내는 아이들은 이 아버지가 바람피운 값을 내라는 말도 안 되는 소장을 받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상속폭이나 이 한정 승인이 이미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좀 각하시켜달라 이 법원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일단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낸 내연녀가 같이 바람피운 상대에게 너도 잘못했으니까 반을 부담해라. 이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놀라웠어요. 아니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맞아. 지금 이 사건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불륜에 대한 위자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이 아내하고 아이들이 이미 사망한 이 남편하고 아빠 몫을 대신해가지고 돈을 돌려주는 게 이게 옳은가?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철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똑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진짜 똑바로. 법과 좀 현실이 좀 안 맞는 그런 맞아. 사건인데요. 제가 설명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아내가 이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공동 피고를 한 거예요.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피고 1, 2에서 공동 피고를 한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해가 돼서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었으면은 위자료가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나서 3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아내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남편한테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 여자한테 청구해서 받을 한 명은 돈이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불륜연대 채무만. 누구한테나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남편의 지위를 누가 상속받아요? 자식이.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이 안 됐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이 아내. 상속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기 돼. 때문에 맞아. 그 상속 포기는 3개월 안에 하셔야 되거든요. 놓쳤기 때문에 남편의 지위를 아내가 상속받고 또 아버지의 지위를 자녀가 상속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소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내가 이제 900만 원을 이제 지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네. 이해할 수 없긴 한데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내가 소송에서 지면서 위자료 2천만 원에서 거의 절반가량을 그 상간료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경우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내와의 소송에서 이기니까 그다음에는 그 자녀 쪽으로 또 간 거 아니야 소송이요. 네. 네. 그러니까 판결의 합의를 확정 또 공동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네. 자녀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이 됐고 결국에는 받아들여졌어요. 이 자녀들에 대한 사건도 항소심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법원 아이들도 위자료 일부를 부담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자기 상속분인 7분의 2 범위 내에서 이 700만 원가량을 내연녀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고 무엇보다 당사자 너무나 안타까울 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변호사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 그리고 우리 법리에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간에는 서로서로 연대 책임을 지게 되고 누군가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서서 변제를 하게 되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려요. 그런데 채무를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 거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고 내연녀가 그래서 이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는 내연녀한테 위자료 2천만 원 받고 또 5년 동안 그 소송하고 1,500만 원 다시 돌려주고. 아니 근데 이게 아무리 법이 그렇다 그래도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가정이 불륜 때문에 파탄이 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내하고 지금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소송을 통해 가지고 두 번 상처를 입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국민 감정, 이 법 감정, 이 실제랑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인철 변호사님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제 법이 좀 사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법의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법의 원조. 법의 원조? 자,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나라 법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일본 식민지에서 발단된 거고 일본은 또 어디서 차용했는지 아세요? 독일.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법규예요. 그 독일법은 뭐냐면 굉장히 엄격해요. 이 법이라는 거는 딱 거기에 지켜야 됩니다. 판례도 거기서 나오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미국은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 판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생긴다. 그리고 민사재판도
이 국민들이 참여를 해요. 아하. 민사재판도 이거 주얼이라고 해서 배심원이 참여해서 그때그때마다 상식에 맞는 그 재판하거든요. 그럼 그걸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러면 이번 사건 보세요. 이 성문법을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처럼 이렇게 배심원도 좀 나와서 그때그때마다 왜냐하면 이 법 조항이라는 게 이 많은 케이스를 어떻게 다 포함하겠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지난 5월에 있었는데요. 아내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모든 구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판결이 바뀌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내가 이 사건을 알리면서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내 A씨는 판결이 좀 뒤집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불합리한 점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법 논리상으로 적용하는 그 논리 구조로는 맞아요. 그리고 일단 판결이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존중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게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라든가 결과적인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비추어보면 너무나 불합리한 결과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관되게 법을 적용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취지를 생각해서 해석이나 적용을 좀 예외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용한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용한 상담소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네, 자식 중에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 없다입니다. 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분이 있지만 아니다. 부모에게도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말에 더 공감하세요? 이정은. 그래서 저는 둘밖에 없는데 네. 나이 차이가 나는 둘이라 나름 다 너무 소중해서 그래.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수림 씨. 네. 알아서 하는 자식은 덜 신경 쓰이는데 좀 뭔가 부족하거나 네. 좀 더 몸이 약하거나 이러면 더 신경이 쓰고 더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죠. 어르신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민준 기자는요? 저희 부모님은 약간 공평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느끼기에 사실 못 느꼈었거든요. 저희도 형님이 계신데 네. 항상 좀 공평하게 하시려고 말씀도 항상 뭐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줄 거야 이렇게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은 그러셨죠. 부모님께서 방송 보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어머니 보고 계시죠. 근데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아무래도 장손, 그렇죠. 아이 그럼요. 장남, 네. 장녀 뭐 여기에 대한 느낌은 있겠죠. 네. 자, 본격적인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부모님이 남동생만 차별 지원해온 것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하나 키우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집에서 지원을 못 받았어요. 저희 집 형편이 뻔한데 연세 드신 부모님께 돈 달라고 하기가 죄송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3살 어린 결혼한 남동생이 있는데 우연히 부모님이 남동생만 지원해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집이며 차며 손주들 다니는 학원비까지 대충 4억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달마다 용돈도 드리고 아프면 병원비도 무리해서 드렸는데 제가 드린 용돈이 조카 학원비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자식들인데 한 사람만 지원해줄 수 있냐고 친정엄마한테 따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나인 네가 이해해라. 동생은 옛날부터 너보다 공부도 못하고 취업도 늦고 하도 불쌍해서 도와줬다 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 동생 하나도 안 불쌍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럭저럭 했고요. 취업은 늦었지만 지금은 지방에 있는 공무원실 합격해서 탄탄한 직장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알아서 잘하는 맏딸이고
동생은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하는 자식이었네요. 너무 서운해서 앞으로 용돈부터 끊겠다고 하니까 너도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누나로서 마음을 좀 곱게 먹으래요. 남도 아니고 네 동생 지원해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부모님 돈이니까 부모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맞죠. 저도 머리로는 이해해요. 근데 작년에 저희 집 전세계약 연장할 때 돈 4천만 원 없어서 힘들어하던 거 뻔히 봤으면서 어떻게 동생한테는 4억이나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들어요. 요즘엔 친정에 가는 것 자체가 괴롭고 힘이 드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이거 뭐 많이 서운하셨네요. 네. 집안 사정 생각해서 손 안 벌렸는데 본인 모르게 남동생한테 4억 원을 주셨어요. 네. 서운하... 많이 서운하시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제일도 아닌데 저도 서운하죠. 속상해. 속상하다는 그 마음이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21세기 후나미가 나왔네요. 아, 그러네. 우리가 이 후나미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옛날 사람인데 우리가 후나미라는 그 상징적인 드라마가 어떻게 이 딸을 차별하는지 또 아들 중심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줬던 드라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세상의 부모님들이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100% 공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차별이라는 건 항상 사람을 서운하게 하고 더군다나 비교라고 하는 건 때로 사람을 움츠릴 뿐만 아니라 분노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물론 뭐 어려운 자식 눈에 밟히고 또 나한테 잘하는 자식이 좋고 또 내 눈에 더 들어온 자식이 있긴 합니다만 맞아. 이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늘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도 동일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요?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할 만큼 했다. 당분간 친정 돌봄을 멈춰라. 네. 멈춰라. 멈춰라. 네. 아니, 저는 멈춰라. 이 사연을 보면서 아니 딸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맞아, 맞아. 아니 평생에 걸쳐서 엄마를 위해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이 엄마 아버지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정말 애쓴 제가 볼 때는 500% 장남 이상의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훌륭한 딸이다. 잘했다. 왜냐하면 딸로서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만만치 않은 역할인 게 우리가 첫 번째 장녀로 태어난다는 건 평생을 장녀로 산다는 거예요. 평생을 부모님께 아 좋은 딸로 산다는 건 내가 늙을 때까지 내 부모님에게 좋은 딸이 되는 일명 역할 관성이라는 게 그렇게 생겨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역할을 하기 싫어도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역할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 방법이 그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요즘 장녀들은 장남하고는 또 달라요. 옛날 장남들보다 요즘 장녀들은 훨씬 더 부모에게 더 지지적이고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 아들 있는 아들만 있는 엄마들은 머리가 파마를 할 때 다 이렇게 그 오토바이 파이버 쓴 것처럼 다 맞아. 그런데 딸 있는 엄마들 웨이브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맞아, 맞아.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만 이렇다 네. 보니 딸들은 더 잘하려고 하고 동시에 엄마들은 옛날 엄마들 옛날 아버지들이라 여전히 장남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이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것 같은 이런 양상이 먼저 나타나고 또 이 사례를 주신 분께서 부모님만 잘 돌봤을까요? 저는 평생 동안 이 동생도 여러모로 잘 살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엄마가 야, 네 동생한테 잘해야 된다. 너는 누나잖니. 이런 얘기 평생 들으면서 컸잖아요. 아마 이 뭐든지 척척 알아서 하는 이 딸은 엄마가 볼 때 안심 코드가 있는 딸이고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늘 안타깝고 뭔가 더 해줘야 될 건 불안의 코드가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지금 이 딸은 이 부모에게 엄밀히 말하자면 딸 바보인 부모가 아니라 마치 딸이 바보가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례자 이 딸이 부모님 손 안 벌리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럼요. 어릴 때부터 아, 누나인 네가 좀 이해해라, 네가 이해해라 이 소리를 계속 들으면 살았는데 40이 넘어서까지 이 소리를 듣고 들어야 된다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이게 남동생이 불쌍해서 부모님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이 사연 들어보니까 뭐 공부도 잘했고 좀 그럭저럭하고 그리고 뭐 공무원도 됐다고 하니까요. 네. 사실 조건만 봐서는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눈에만 이 남동생이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연자분께서 어떻게 같은 자식인 남동생만 지원해줄 수 있냐라고 마음먹고 한마디를 던졌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누나로서 마음을 곱게 먹어라.
동생 지원해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답이 돌아오면. 야, 이게 엄마가 동생을 지원한 것도 물론 속상하겠죠. 근데 네. 제가 딸이었으면 이 말이 더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게 그냥 뭐 동생이 뭐 공부도 못하고 변변치 않았잖니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눈에 그랬던 거고요. 그렇죠. 애는 그냥 별탈 없이 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 서울에서 용돈을 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마음을 곱게 먹어라. 동생 지원이 그렇게 아깝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딸로서 평생 잘하려고 했던 평생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렇죠. 이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딸이 어머니한테 저 섭섭해요라고 이런 마음을 전한 건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안 했으면 엄마는 이거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때 엄마가 아까 얘기했던 너 그렇게 아깝니? 너 마음 곱게 써라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네 마음 몰라서 미안하다. 그럼. 내가 엄마인데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엄마라서 어쩜 좋으니? 야, 내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다시 뒤집을 엎을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엄마가 이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위로가 됐을 것 맞아요.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엄마의 반응은 뭘 보면 아냐면 딸이 엄마에게 평생 그렇게 좋은 딸이 되고자 했다면 엄마는 아들에게 평생 그렇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던 관계 습성, 관계 이 관성이 여기서도 또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엄마의 이 마음을 돌이키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혼할 때는 어떤가 모르겠네. 결혼할 때 이제 집에서 지원할 때 예전에는 남자 쪽은 아무래도 집을 챙기니까 그렇죠. 돈이 좀 더 들어가고 또 딸은 그냥 들어갈 때 그거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덜 들어가잖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네. 제 주변에 친구들이 요즘에 좀 결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확실히 그 남자 쪽 부모님들이 이게 조금 더 챙겨야 된다. 또 뭐 집을 좀 하는데 네. 보탬을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약간 부담감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뿌리 깊은 이 남아 선호 사상 이거 없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너무 뿌리가 너무 깊어. 어쨌든 사연자는 이 부모님 차별 때문에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지금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친정 돌봄을 과감하게 멈춰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제 생각엔 당분간 친정 가지 마세요. 이 속상해서라도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당분간 친정 가지 마시고요. 대신에 엄마한테 이 말씀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셔야 돼요. 엄마 섭섭합니다. 엄마 정말 섭섭합니다. 엄마 저 진짜 평생 걸쳐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엄마 진짜 저 섭섭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엄마가 진짜 그런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엄마가 마음이 나빠서라기보다 엄마가 한 번도 해오지 않았던 딸에 대한 염려, 딸을 한 번도 염려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문제예요. 또 너무 씩씩해도 사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씩씩하니까 알아서 잘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당분간 일단 잠깐 멈추시고 엄마가 아마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도 연락을 한번 하시긴 하실 텐데 경우에 따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 뒤에 일은 저희가 두 번째 솔루션에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 당분간 멈추시면서 내 마음 달래고 내 스스로를 조금 위로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 드렸고요.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독박 효도 나눠서 해라. 나눠서 해야죠. 이게 뭐 남동생도 뭔가 책임지고 움직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약간 이걸 섭섭한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효도의 범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범위를. 이 얘기 어른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섭섭해하실 거예요. 아니 무슨 상담자가 솔루션을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모든 걸 달할 수 없고 여러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가 모든 걸 독박으로 한다는 건 불공평한 겁니다. 네.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른 형제들에게 효도할 기회와 공간을 주는 것도 저는 형제의 몫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모님이 지금 지금 재산도 그렇고 이런저런 면이 많이 있지만 이 딸의 공로를 몰라주시잖아요. 열심히 한 보람이 없죠. 그러나 부모님이 그 마음 몰라줘도 그 공로 몰라줘도 효도하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동생이 할 양보, 그 효도의 몫을 좀 양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양보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뭐 사랑받는 자식이 저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 사랑 많이 받았고요. 이번에 지원도 많이 받았죠.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이런 투자, 부모님에 대한 사랑 전달, 부모님에 대한 돌봄도 동생이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치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형제가 넷인데 잘하는 자식 따로 있거든요. 그럴 때 부모님이 잘하는 자식 빼놓고 잘 못하는 자식에게 마음 쓰잖아요. 그것처럼 속상한 거 없어요. 그럴 때 그러면 그 자식이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냐? 아니죠. 나눠야죠. 저희 집 생각이 나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흥분하셨어요. 근데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혹은 가족 관계에도 기브 앤 테이크는 있다. 그럼요. 주고 받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누나는 그 힘들 때 전세금 4천만 원도 못 받았는데 남동생은 4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딱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누가 더 잘해야 될지는 딱 답이 나오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모님이 집이랑 차 그리고 손주들 학원비까지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남동생이 먼저 누나 내가 먼저 부모님을 잘 모실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께 알아서 잘하는 자식들 이렇게 보면 마음이 우러나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갑자기 친정 끊어라 이렇게 되면 본인이 막 금단현상처럼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썩 내키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흔히 말하는 K장녀의 특성인 거예요. 내가 잘 하면서도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뭘 좀 못한 게 아닌가 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를테면 내가 어떤 일을 조금 못하거나 그 역할을 멈추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죄책감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역할 관성에서 시작된 건데 이걸 흔히 요즘 말로는 공동의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어떤 잘못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게으름을 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한 번쯤 멈추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가 적은가,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어떠한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남동생도 그래요. 계속 받았던 사람은 받았던 습관이 있어서 주는 방법을 몰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갑자기 누나가 하던 일을 동생이 하게 되면 동생도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또 내가 한다 하더라도 누나만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하실 겁니다. 야, 둘째가 이긴 하는데 나는 너 없으면 안 된다 하실 텐데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연락이 오면 쪼르르 달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습관과 이제 내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늘 받기만 하던 동생이 갑자기 효심이 생겨서 부모님을 그냥 무조건 내가 돌보겠다 이럴 것 같진 않고 네, 딸의 빈자리가 또 금방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빈자리가 생각이 나시면 아마 또 바로 전화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전처럼 좀 돌아가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상황이 달라지진 않을 텐데. 마치 자석처럼 한 번에 전화가 오는 순간 아마 떡 달라붙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때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얼씨구나 하고 달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2의 섭섭함에 태풍이 불어오게 될 거예요. 그 역할 속에서 엄마는 늘 하던 대로 그 동생에게, 나는 하던 대로 엄마에게, 이런 방식으로 관계가 이어지면서 섭섭함의 고리도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 말씀드렸죠. 동생 몫을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께 100% 헌신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내 가족은 반드시 부족하거나 섭섭한 부분이 내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가족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남편은 생각할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친정에 가? 왜 엄마는 그렇게 외할머니만 챙겨? 외할아버지만 챙겨? 왜 우린 맨날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 왜 엄마한테, 그 엄마는 우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만 잘해? 이런 생각을, 또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인생의 헌신의 그 비율을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게 내가 부모님께 100이었다면 70 정도로 줄이거나 60 정도로 줄이시고요. 나머지 30이나 40은 남동생의 역할로 넘기셔야 돼요. 그러려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까지는 동생의 몫이다라는 걸 알고 이걸 지키려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견디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못하는 자식이 안쓰럽죠. 또 잘되면 좋겠지만 늘 안쓰러운 자식이 있지만 잘하는 자식을 나몰라라 하면 그것처럼 섭섭한 거 없습니다. 네. 잘했다 말씀해 주시고 네가 정말 최고다. 너 때문에 정말 평생 감사했다. 이런 얘기 전화로라도 직접 만나서라도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새 또 날 덥잖아요. 맞아. 전화하셔서 일하는데 덥진 않니? 힘들진 않니?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주시고 또 전달해 주셨으면 그 사랑의 마음을 전화 한 통으로라도 우리 부모님들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형제들 간에도 재산 지원 문제라든지 나중에 증여 상속 문제 때문에 금이 간 형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한 팁을 하나만 주세요. 우리가 참 돈은 답이 없어요. 돈은 답이 없습니다만 그거는 내가 마음을 먹기 나름인데 어쨌든 이 돈은 부모 돈이 맞아요. 부모님이 부모님 재산을 가지고 부모님들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새는 법적으로 기여분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무슨 뭐 청구하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소송까지 가기 전에 사실 부모 내가 받은 돈을 토해내긴 어렵거든요. 부모님들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 전에 결정하셔야 돼요. 내 아이들에게 N분의 1 똑같이 줄 것인지 정말 나한테 잘하는 자식에게 줄 것인지를 좀 정하실 때 기여, 평생의 기여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꼭 한번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계속 덥다지만 이번 주에는 또 태풍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이번 주 날씨 변수가 상당합니다. 뭐 푹푹 찌는 무더위에서 갑자기 태풍까지. 네.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고 한 주 계획 세우셨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